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1995년을 기억하십니까? 1995년에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사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해 6월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희연 작가의 단편소설 삼풍백화점에서 그때 만났던 잊을 수 없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삼풍백화점 정희현.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5분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한 층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초에 지나지 않았다. 그해 봄,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비교적 온화한 중도파의 부모, 슈퍼싱글 사이즈의 깨끗한 침대, 반투명한 초록색 모토롤라 호출기와 4개의 핸드백. 주말 저녁에는 증권회사 신입사원인 남자친구와 실제로 그런 책이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모범적 이성교제를 위한 데이트 매뉴얼에 나오는 방식대로 데이트했다. 성실하고 지루한 데이트였다. 노력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으리라 믿었으므로 당연히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다. 1990년대가 겨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당혹스러웠다. 참 아름다운 한 해였지 라고 말하려다 생각해보니 마치 아무 전화번호나 눌러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터가 된 것처럼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그래. 무언가 특별한 1995년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해두기로 하자. 제도 교육의 장에 진입한 것은 1995년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품었던 모친은 네 돌이 지나지 않은 딸의 손을 잡고 동네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명망 높은 곳이었다. 나비 모양의 뿔테 안경을 코끝에 걸친 여자 원장이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아직 아기처럼 보이는군요. 엄마는 기분이 상했다. 그런가요? 하지만 보기보단 야무진 아이랍니다.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는 조가비처럼 입술을 꼭 다물고 눈동자에 바짝 힘을 집어넣었다. 처음 보는 어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을 때 지금도 나는 종종 그렇게 한다. 원장은 입학을 허락하면서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남겼다. 이제 슬슬 공동생활의 질서를 배워가야 하는 시기지요. 위대한 공동생활의 질서. 똑같은 꿈에서 깨어나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메고 똑같은 시간에 등교하여 똑같은 노래와 율동을 배운 다음 똑같은 메뉴의 간식을 먹는 것. 4살. 지각은 필연적이었다. 왜? 매일매일 타인에 의해 강제로 달콤한 아침잠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아침마다 엄마는 나를 둘러업고 골목길을 달려야 했다. 당대의 톱스타 남진을 추앙하던 식모 숙자 언니가 내 엉덩이를 손으로 떠받치며 함께 뛰었다. 담당 교사는 반복되는 지각 사유를 궁금해했다. 그건요, 선생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둥근 해가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그리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다음 차례인 밥을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아뿔싸. 엄마랑 숙자 언니는 아직도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도 제 밥을 차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4살. 혼자 힘으로 밥상을 차리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깨우고 아침 식사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려 꼭꼭 씹어먹고 오느라 늦었답니다. 반찬은 콩자반과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선생님. 상습 지각생의 보호자 자격으로 엄마는 즉각 소환되었다. 억울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딸을 뻥순이로 낙인 찍히게 할 수는 없었으므로 엄마는 앞으로는 천지개벽이 난데도 애보다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마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입만 열면 신들린 것처럼 술술술 거짓말이 흘러나오던 시기였다. 불행히도 게으름이나 거짓말 같은 사회 부적응자의 징후들을 부모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가능성이 높다. 35세.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았던 부친의 경우가 특히 그랬는데 일찍이 그는 돌상을 짚고 겨우 일어서는 딸내미를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 비유하여 칭찬함으로써 돌잔치에 참석한 일가친척들을 기함시킨 전력이 있었다. 미취학 시절 손님이 방문했을 때면 아빠는 나를 마루로 불러내어 큰 소리로 신문을 읽게 했다. 아니, 이렇게 빨리 한글을 깨쳤단 말인가요? 손님이 예의상 놀라는 척하면 그는 겸손하게 반문했다. 아, 요즘 아이들 다 이렇지 않은가요? 나는 어쩌면 신동답게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다. 손님이 지금 몇 시냐고 물어올까봐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나는 한문을 제외한 조간신문의 사설을 또랑또랑하게 읽을 줄은 알았지만 시계는 보지 못하는 어린이였던 것이다. 숫자가 개입되면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처럼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일 다음에 왜 5나 8이 아니라 2가 와야 하는지 아무래도 불가해야 하기만 했다. 왼손과 오른손 역시 오랫동안 구별하지 못했으나 그 문제는 8살 유리문의 왼쪽 팔목을 베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손톱만큼만 옆으로 비껴 찔렸으면 동맥을 건드렸을 텐데 운이 참 좋은 아이네요. 산부인과에서부터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에 이르기까지 일당백으로 진료하던 동네 의원의 의사가 벌어진 피부를 얼기설기 꿰매주었다. 왼쪽 팔에는 세로 방향의 길고 거친 흉터가 남았다. 여자의 몸에 저걸 어쩌니? 엄마는 울었지만 나는 하늘을 날듯 기뻤다. 모두 왼손을 드세요 라는 말에 더 이상 쭈뼛거리며 옆에 아이를 훔쳐볼 필요가 없다니. 이제 흉터가 있는 팔을 번쩍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훗날 친구 S의 애인이던 남자가 전국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대표하여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못했을 만큼 서툰 바느질 자국이었지만 이상하기도 하지. 단 한 번도 나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심심하기 그지없던 1990년대의 어느 날인가는 줄자로 재어보기도 했는데 상처의 총 길이가 8cm에 달했다. 당시 유행하던 통굽 구두의 높이와 비슷했다. 길에서 그만한 구두를 신고 가는 여자와 마주칠 때면 엷은 친근감과 예기치 못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1995년 6월 29일. 숨이 턱턱 막히도록 더운 날씨였다. 오후 5시 3분. 나는 삼풍백화점 정문에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손님. 백화점 전체의 에어컨이 고장입니다. 내일까지는 꼭 수리를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리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이셀프라는 PC 통신 아이디. 대학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이거나 졸업생인 24명의 친구들. 서태지의 1, 2, 3집 앨범과 르모 3 기종의 워드프레서서를 그해 봄 나는 가지고 있었다. 책상 서랍 속에는 민병철과 정철,
파고다 어학원의 직인이 찍힌 중구난방의 수강증들이 굴러다녔다. 1990년대 초반 성북구의 캠퍼스보다는 확실히 강남역 인근의 영어회화 학원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었다.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나는 나를 위해 셀리라는 닉네임을 지었다. 회화반의 클래스메이트들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따왔느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요술공주 셀리의 변형이었다. 본명으로 불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셀리, 캔디, 이라이자, 하다못해 삐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심정이었다. 바야흐로 서태지가 된 정현철의 시대였으므로. 제도 교육 과정으로부터 밀려난 것은 1995년. 서태지와 동갑이라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자긍심과 열패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1992년 3월에는 난 알아요가, 1994년 8월에는 발해를 꿈꾸며가 발표되었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대학에서의 마지막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늙은 여자가 돼가고 있구나. 친구 S가 한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아까부터 반짝거리는 S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른 립스틱의 브랜드가 궁금했다. 취업과 남자친구를 양손에 거머쥔 아이는 금메달감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아이는 목메달감이라는군. 다른 친구 W가 으스스한 농담을 했다. W의 분류법에 의하면 4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굴지의 투자금융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다 국립대생 남자친구를 가진 W 자신은 월계관을 쓴 금메달 리스트였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직업을 기입하는 곳에 망설임 없이 학생이라고 써온 세월이 20년에 가까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거나 재수학원의 학생이 되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대학 졸업도 다를 바 없었다. PC통신의 게시판을 샅샅이 뒤져 서울 시내에서 증명사진을 가장 잘 찍는다는 사진관을 찾아냈다. 온순하고 건실하며 서글서글해 보이도록 카메라 앞에서 나는 위스키 하고 웃었다. 얼마 전 국적항공기의 여승무원 시험에 합격한 과 동기가 알려준 방법이었다. 치아를 반쯤 드러낸 채 입꼬리를 치켜 올리고 있는 이력서 속의 나를 내가 아니라고 우기기는 어려웠다. 10통이 넘는 자기소개서는 르모3로 작성했다. 저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벽돌 회사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시작됐다. 문구회사의 자기소개서에는 제 옆에는 지금 귀사의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잉크를 다 바쳐 제 몸을 헌신하는 볼펜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넣었다. 도무지 뭘 하는 곳인지 파악이 안 되는 회사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썼다. 저는 자애로우신 부모님 아래 태어나 평범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제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이곳에서 불태우고 싶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한 군데에서 호출이 왔다. 영화사였다. 그곳에다가는 뭐라고 쓴 자기소개서를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면접을 보러 가서야 내가 왜 서류 전형을 통과했는지 알게 되었다. 영화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의 꼭대기에 있었다. 동네 복덕방처럼 낡은 가죽 소파와 철제 캐비넷, 싸구려 사무용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무실을 지나니 대책 없이 호화스러운 사장실이 나왔다. 사장은 작고 여윈 40대 남자였다. 그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눈 밑에 점이 있네요. 그거 빼야 시집 가는데. 아, 예. 만약 결혼과 직장 중 뭘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현대 여성에게 결혼과 직업은
태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리라 결의를 다졌지만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영어 능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예. 영어 실력 상중하 가운데 아무데나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면 누구라도 상을 택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파고다 어학원 인텐시브 코스의 수료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사장이 갑자기 반말을 했다. 자기, 글은 좀 써? 글을 좀 쓴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른 와닿지 않았다. 나는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아, 답답해. 어렸을 때 백일장 같은 데 나가고 글해 본 적 있느냐 말이야. 영어와 문장력, 우리는 이 두 가지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 저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들긴 했었는데 시를 써서 상을 탄 적도 있긴 하고요. 거기까지 말하자 어쩐지 스스로가 매우 구차하게 느껴졌다. 사장이 못 믿었다는 눈빛을 감추지 않으며 다시 질문했다. 좋아. 그럼 가장 감명 있게 본 애로물이 뭐지? 예? 애로물 몰라? 남녀 상렬지사. 아, 네. 저기 나인 하프 위크하고 레드슈 다이어리요. 사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호, 나름대로 개통이 있군. 그는 내가 입사해서 맡을 임무에 대해 장황히 설명함으로써 나를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다. 떡 영화라고 들어봤지? 떡으로 시작하는 세 음절의 단어라곤 떡볶이와 떡라면밖에 몰랐지만 나는 감히 고개를 젓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건 제3세계의 숨겨진 아트무비를 들여와 한국 관객 앞에 소개하는 거야.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곧 아트무비 전용관도 열 거고 그러려면 우선 뭐가 제일 급하겠어? 그렇지. 안정된 자금력. 사회생활이라는 게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꿈을 이루기 위해 움츠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일개 구직자에게 애로물 수입업자로서의 소회를 비장하게 토로한 끝에 사장은 나의 할 일이 극장에 걸리지 않고 바로 비디오로 출시되는 수입 영화들, 주로 18금 애로물의 1차 번역본을 감수하고 매끄럽게 윤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신음이 태반이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야.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지? 어? 왜 대답이 없어? 저기 생각할 시간을 좀...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눅이 잔뜩 든 내 목소리를 그는 백작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시골 처녀의 그것으로 받아들였다. 쨌든 아직 어리군. 배가 덜 고프거나. 격리사원이 챙겨주는 흰 봉투를 얼떨결에 받아들고 영화사를 나섰다. 겉면에 면접비라는 굵은 글씨가 씌어 있었다. 안에는 빳빳한 만원권 두 장이 들어있었다. 원래 이런 건가? 면접이라는 걸 처음 봤으니 알턱이 없었지만 놀라웠다. 5층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훌륭하고 양심적인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버린 데 대한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전형적인 조변석계형 인간이다. Q 브랜드의 매장은 숙녀복 매장 오른쪽 끝머리에 위치해 있다. Q 매장 앞을 스쳐 지났지만 R은 보이지 않았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다른 직원만 한가로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R은 간식을 먹으러 갔을지도 몰랐다. R은 삶은 계란 반 개를 넣은 매콤한 쫄면을 좋아했다. 백화점 직원 식당의 간식용 쫄면에는 언제나 계란이 빠져있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새로운 친구. 그해 봄, 내가 가졌던 그녀에 대하여 아무도 몰랐다. R과 나는 Z 여자 고등학교의 동창생이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특별한 까닭은 없었다. R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한 아이였다.
우리는 1학년 때 한 반이었지만 가까운 번호도 아니었고 키나 성적이 비슷하지도 않았고 친한 친구들도 전혀 겹치지 않았고 등하교 길도 달랐다. 한강 북단에 위치한 Z여자고등학교에서는 전고생의 30%에 달하는 강남 거주 학생들을 위해 5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했다. 8학군에 전입한 지 만 30개월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학군에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했고 단체 전학 움직임이 일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했다. 안전한 등하교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엉뚱한데 세지 못하도록 집 앞까지 확실히 야간 자습이 끝나자마자 스쿨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불이 나게 달려야 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R의 집은 학교 후문에서 스무 발짝 떨어진 곳이었다. R과 나는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다. 1995년 2월이었다. 대학 졸업식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어느 날이었다. 친구 S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일 났어. 우리 회사 무조건 정장이래. W네 회사는 금융권이라 유니폼 입는다는데 옷값 안 들고 좋겠지.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았다. 글쎄, 뭐 다 똑같은 옷 입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유복이 나을 것 같다. 그래, 그렇긴 하겠지. 참, 넌 졸업식 날 뭐 입을 거야? 글쎄, 뭐 어차피 검은 가운으로 다 가릴 텐데 무슨 옷 입었는지 보이겠냐? 아우, 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우리 옷 사러 가자. 내가 삼풍으로 갈게. S를 만나기로 한 백화점은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였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내내 나는 코트 주머니 속의 삐삐를 만지작거렸다.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화장품 전문 잡지사와 맞춤형 부엌 가구 회사의 최종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면접비를 찔러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뵈는 영화사가 새삼 그리워졌다. 맥주 몇 잔에 취한 며칠 전 밤에 헤어진 첫사랑 대신 영화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5분 동안 신호음만 울렸었다. 야근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임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무소속의 인간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S는 여성복 매장의 마네킹이 걸친 모든 옷들을 입어보고 싶어 했다. U 브랜드의 벨벳 원피스는 통통한 편인 S에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S는 기어이 그것을 샀다. 정장 바지는 Q가 예쁘더라. 우리는 Q 매장으로 갔다. 거기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R이 있었다. 어머, 안녕? R이 먼저 나에게 인사했다. 어, 그래. 안녕.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다. 나 여기서 일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R은 굳이 말했다. 그렇구나. 몰랐어. 나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응, 명동 롯데에서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 꽤나 어색했다. S가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못 본 척했다. 마땅히 설명할 말도 없었거니와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녔던 애야. 피차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귓속말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S는 카키색 정장 바지를 골라들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다른 손님은 없었다. R과 나 둘뿐이었다. 멋쩍어서 나는 좀 웃었다. R이 말했다.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웃는 모습이 똑같이 예쁘다. 내가 웃는 것을 R이 전에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날 때부터 도시인이었다. 상대방에게 칭찬을 들으면 칭찬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래서 말했다. 너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는걸. R이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뚱뚱하긴 했었지.
그러고 보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놓였다. 이상하다. 바지 디자인 변했나 봐. 나 너무 짧아 보이지 않아? S는 전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태를 보았다. 아니에요, 손님. 잘 어울려요. 기장이 길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S는 거울 속의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기장을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바짓단을 잡기 위해 R이 S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돌돌 말아 올려 검은색 망사 그물 속에 집어넣은 R의 머리 묶음, 목덜미에 잔 머리칼들이 몇 가닥 흩어져 있었다. S는 결국 그 바지를 사지 않았다. 나 갈게. 오늘 반가웠어. 그래. 오늘 쇼핑 잘하고 다음에 여기 지나갈 때 꼭 놀러와. 그래. 다음에 만나자. 저기 잠깐만. 뒤돌아서는 나를 R이 불러세웠다. 삐삐번호 하나 적어줘. 세일 정보 있으면 미리 알려줄게. 예의상 나도 R의 번호를 물었다. 015로 시작하는 삐삐번호와 5로 시작하는 매장 전화번호를 R은 상품백화점의 동글동글한 마크가 찍힌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화장품 전문 잡지사와 맞춤형 부엌가구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졸업식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겨울방학은 길었지만 방학이 아닌 첫날은 또 다른 기분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 잠깐 어쩌면 영재로 오인받았으나 지금은 대졸 실업자가 된 장녀에 대하여 부모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겠지만 채근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딸의 월급을 생계에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의 경제력은 가지고 있었다. 졸업식에 초대해 학사모를 씌워주며 사진을 박는 대신 나는 맞선 제안을 묵묵히 수락함으로써 최악의 불효를 면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치과대학에 다니는 남자는 신부감을 찾으러 귀국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이 손상된 치아의 복원이라고 소개했다. 길을 걷다 말고 그는 10층 높이의 건물을 가리켰다. 하루에 환자 3명만 받으면 저런 빌딩은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진심을 담아 하는 사람을 텔레비전 드라마 안에서가 아니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나의 경멸을 산 동시에 엄마를 솔깃하게 했다. 엄마 미쳤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 계속 영어학원 다녔잖아. 기껏 비싼 돈 쳐들여 학원 보내줬더니 말이 왜 안 통해? 아무튼 안 돼. 난 절대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아. 왜? 왜냐하면 나는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니까. 그제야 내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3월이 코앞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오가 훌쩍 지나 있었다. 나는 가죽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다. 도서관 입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학생증을 내보였다. 출입증 나누어주는 아저씨는 학생증의 유효기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정기 간행물실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앵간한 잡지가 죄다 구비되어 있었다. 행복이 가득한 집과 워킹우먼, 이름도 모르는 문예지들을 번갈아 읽다 보면 머릿속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감자와 당근으로만 이루어진 도서관 식당의 멀건 카레라이스는 딱 한번 시도하고 말았다. 늦은 점심으로는 김치 사발면을 먹거나 포카리 스웨트를 뽑아 마셨다. 겨울 코트를 벗지 않았으니 아직 봄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군의 매점에서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쪼개는데 불현듯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도서관은 너무 추웠다. 사발면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고 나는 도서관을 나왔다. 마을버스를 타고 삼풍백화점으로 갔다. 백화점 5층의 비빔냉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시뻘건 면발 속에 겨자를 듬뿍 넣어
휘휘 저었다.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났다. 육수를 마시다가는 입천장을 대었다. 5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씩 아래로 내려갔다. 4층의 스포츠용품, 3층의 남성복, 2층의 여성복 매장을 꼼꼼히 구경했다. 무료한 시간을 짜릿하게 보내기에 역시 백화점만큼 좋은 공간은 없었다. 2층의 오른쪽 모퉁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R의 모습이 보였다. 66 사이즈밖에 나오지 않는 Q 브랜드와 어울리지 않아 배는 덩치 큰 중년 여자를 앞에 두고 R은 친절히 웃고 있었다. 나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R의 어깨를 툭 치려다 발길을 돌렸다. 1층에서는 화장품 진열대의 아이섀도 신제품을 테스트했고 햇번 스타일의 R 굵은 선글라스를 만지작대다 내려놓았다. 지하 1층의 펜시점에 들어가 아기 곰푸의 캐릭터가 그려진 빨간색 헝겊 필통을 샀다. 그 옆의 서점에 서서 지금은 내용도 잊어버린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백화점 안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알이 준 메모지를 찾느라 배낭을 뒤집어 엎었다. 파리의 거리처럼 멋부려 만들어 놓은 백화점 1층 로비의 공중전화 부스 속에 들어가 2층의 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너구나. 알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댔다. 2시간만 기다려봐. 서두르면 8시에 나갈 수 있어. 그 1995년이 한참 흘러간 뒤에 나는 가끔씩 궁금해지곤 했다. 그때 R은 왜 내 전화를 그렇게 담담하게 받았던 걸까? 내가 먼저 연락해올 줄 예상했던 걸까? 아니면 R에게도 그때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했던 걸까? 8시가 넘자 5개 주차장 쪽으로 한무더기의 여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그녀들은 어둠 속에서도 뽀얗고 생기발랄해 보였다. 알이 먼저 내 어깨를 툭 쳤다. 오래 기다렸어? 청바지와 모자 달린 점퍼를 입은 알은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다. 배고프다. 가자. 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꼈다. 우리는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걸어 내려갔다. 칼국수 집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나서야 점심으로도 면을 먹었다는 게 생각났다. 어머, 나도 면이라면 환장하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래도 밀가루는 한 끼씩 건너뛰며 먹어야 해. 안 그랬다간 나처럼 속 다 버린다. 이쪽 일하는 사람들은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다들 속이 안 좋아. 나는 단무지를 씹으며 물었다. 백화점 일을 오래 했나 봐. 20살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5년째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람결에라도 R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 R이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다. 그렇구나. 일은 재밌어? 그냥 저냥.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유통일은 마약 같다고들 해. 너무 힘들어서 관두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녀도 또 이 언저리를 못 벗어나거든. 칼국수가 나왔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칼국수를 우리는 묵묵히 먹었다. 알은 나더러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했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식당에서 나갈 때 알이 계산서를 들었다. 나는 얼른 지갑에서 1,000원짜리 넉장을 꺼냈다. 내 몫의 칼국수 값이었다. 동전 하나까지 정확히 나누는 더치페이가 1990년대 초반 여대생들의 일반적인 계산법이었다. 알은 한사코 그것을 뿌리쳤다. 할 수 없이 나는 1,000원짜리 넉장을 도로 집어넣었다. 그럼 내가 커피 살게. 알이 다시 내 팔짱을 꼈다. 나는 카페 가는 거 솔직히 너무 돈 아깝더라. 차라리 우리 집 갈래? 요 앞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되는데.
우리는 Z여자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렸다. 알을 따라 미로처럼 어둠침침한 골목길을 헤치고 들어가니 낯익은 Z여고 후문 담벼락이 보였다. 지름길로 온 거야. 3년 동안 다니고도 모르는 길이었다. 우리 집 학교랑 되게 가깝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내가 전교에서 제일 빨리 등교하는 학생이었을걸? 텅 빈 교실에 앉아있으면 그제야 해가 뜰 때도 있었어. 알이 수줍게 웃었다. 알의 집으로 가기 위해선 대문을 들어서서 안채 옆으로 길게 뻗은 시멘트 계단을 올라야 했다. 어두웠고 층계의 한 칸 사이가 멀어서 좀 힘들었다. 알이 마루에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실내는 단출했지만 창 너머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근사했다. 우와, 야경 끝내준다. 나는 조금은 과장된 감탄사를 뱉었다. 이래봬도 여기가 남산이잖아. 알은 쑥스러운 듯 덧붙였다.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앉은뱅이 탁자에는 보라색 천이 덮여 있었다. 알이 탁자를 창가 옆으로 끌어다 놓았다. 달짝지근한 커피가 부드럽게 혀에 감겼다. 알이 돌아오기 전에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삼풍백화점의 구조라면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훤했다. 펜시코너로가 하드커버의 일기장을 골랐다. 물방울 무늬와 얼룩말 무늬 표지 중에 갈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얼룩말 무늬로 결정했다. 숨쉬기가 힘들 만큼 후덥지근했다. 유니폼을 입은 판매원들 서너시 계산대 근처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들었어? 아까 5층 냉면집 천장 상판이 주저앉았대. 웬일이니? 설마 오늘 여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오늘은 죽어도 안 돼. 나 새로 산 바지 입고 왔단 말이야. 그녀들이 까르르 웃었다. 그것은 정말로 까르르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다. 손님, 4,900원입니다.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 그곳을 떠났다. 그해 이른 봄, 나는 새 친구와 급속도로 친해졌다. 24명의 친구들은 모두 바쁜 모양인지 내 초록색 모토롤라 호줄기는 여간에서 울리지 않았다. 나 역시 알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3월의 볕은 여전히 짧았다. 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실에서 하루에 한 통씩 이력서를 썼다. 입꼬리를 치켜 올리고 찍은 증명사진이 모자랐다. 서울 시내에서 사진을 가장 잘 찍는다는 사진관에서 찍어준 원본 필름을 삼풍백화점 안의 즉석 사진관에 맡겨 10장 더 인화해야 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뭘 해? 알이 물었다. 그냥 책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알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넌 안 지겹니? 무슨 공부를 자꾸 해? 미안하지만 지겨울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양심에 좀 찔렸다. 낮에 가 있을 때 없으면 우리 집 열쇠 줄까? 지금껏 그런 방식으로 말했던 친구는 없었다. 나는 그냥 웃었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책도 읽고 편하게 있어도 돼. 너 먹은 설거지만 해둬. 집을 대여해주는 계약 조건치고는 참으로 소박했다. 알이 은색 열쇠를 꺼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부담감이 느껴졌다. 나는 마구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없는 내 집에서 나 혼자 뭘 하니? 그래도 받아. 혹시 또 모르잖아?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네가 이 열쇠로 따고 들어와서 나를 발견해줘. 야, 끔찍하게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져 있으면 구해줘. 알았지? 알았어. 그래도 119 부르기 전에 먼저 옷을 입혀줄게. 하하하,
꼭 그래줘야 돼. 아래의 손바닥에서 내 손바닥으로 넘어온 열쇠는 작고 불완전해 보였다. 그 열쇠를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나 혼자 아래 집에 들어간 기억은 없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나는 삼풍백화점으로 갔다. 대개는 마을버스를 탔고 기온이 좀 올라간 날이면 걸었다. 어떤 날엔 도서관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 서초역 사거리의 향나무를 지났고 또 어떤 날엔 도서관에서 길을 건너 강남 성모병원을 가로질렀다. 알을 기다리는 두어 시간 남짓은 금세 흘렀다. 책을 보거나 음반을 고르거나 옷을 구경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나는 그곳에서 무엇이든 다 했다. 백화점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러다 심심해지면 큐 매장으로 가서 알을 거들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나온 고객들은 판매원인 알의 말보다 같은 손님처럼 보이는 나의 코멘트를 더 신뢰했다. 솔직히 언니한테는 무채색 계통보다는 파스텔 계열이 훨씬 잘 어울려요. 지금 입으신 회색 재킷 말고 아까 그 연두색 바바리가 10배는 더 예뻤어요. 좀 비싸도 나 같으면 당연히 그걸 살 거예요. 손님이 한 팔 가득 파란색 쇼핑백을 끼고 나간 다음에 알과 나는 마주보고 싱긋 웃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이쪽으로 비상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알이 나를 칭찬했다. 내 백으로 나 좀 취직시켜달라니까. 나는 킥킥거렸다. 폐장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님이 줄어들었다. 폐장 시간이 되면 스피커에서 석별의 정이 흘러나왔다. 빠르고 경쾌하게 편곡된 석별의 정은 매일 들어도 귀에 설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가사를 빠르게 흥얼거리면서 나는 먼저 백화점 바깥으로 나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알을 기다렸다. 밥은 알과 내가 번갈아 샀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알은 만류했지만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먹는다는 것은 상상해본 적도 없었다. 사실 내 재정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피자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면 몰라도 쫄면이나 김밥 같은 메뉴는 매일이라도 살 수 있었다. 아직도 집에서 용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에게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은 다음에는 알의 집에 가서 같이 비디오를 보거나 맥주를 마셨다. 안주는 땅콩이나 양파링이었다. 알은 오징어 맛이 나는 과자는 절대로 사지 않았다. 마른 오징어 구이도 먹지 않았다. 온몸이 뒤틀린 채 가스불 위에서 타들어가는 오징어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안 보면 되잖아. 내가 구울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알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깊은 바닷속에 살던 오징어가 육지로 끌려나와 몇 날 며칠 동안 땡볕 아래 바짝 말려진 걸로도 모자라 뜨거운 불에 구워지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니?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푹 찍어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졌다. 늘 양파링보다 맥주가 먼저 떨어졌다. 맥주가 떨어지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 정류장까지 알이 따라 나와 주었다. 며칠이 다르게 밤공기가 훈훈해져 가고 있었다. 남산 순환도로의 개나리들이 하나 둘 망울을 터뜨리는 중이었다. 가로등 불빛에 어른거려서 개나리 빛이 얼만큼 샛노란지 알아볼 수 없었다. 개나리가 아니라 진달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대낮의 햇빛 아래서 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물어봤으면 대답해 주었겠지만 알에게 왜 혼자 사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내 기준에서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알은 그걸 섭섭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마음과 마음 사이 알맞은 거리를 측정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겐 몹시 어렵기만 하다.
책꽂이에 꽂혀있던 시집들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입을 닫았다. 캐러멜색 표지의 문학과 여성 시인선 80, 기형도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은 나도 가지고 있는 시집이었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그렇게 시작하는 뒷표지의 시장 메모를 아래의 집에서 다시 읽었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의 날씨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1층의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R의 삐삐 번호를 눌렀다. R은 그 흔한 인사말조차 녹음해두지 않았다. 흠흠,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야, 지나가다 들러봤는데 네가 안 보이네. 간식 먹으러 갔니?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 연락도 자주 못하고 미안해. 회사 다니는 게 그렇더라.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빠. 오늘은 그냥 중간에 나와버렸어. 나오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네. 잘 있어. 나중에 또 올게. 알이 나의 메시지를 들었을까? 아직도 나는 모른다. 토요일이었다. 늦음하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오니 Q 매장의 전화번호가 삐삐에 찍혀 있었다. 너 오늘 하루만 아르바이트 해라. 우리 매니저 언니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언니 급하게 시골 내려갔거든. 본사 지원은 내일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하고 세일이라 손님 많을 텐데 하루만 도와줘.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옷장을 열어보았다. 아무래도 Q 브랜드의 옷을 입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작년 봄 시즌에 산 Q 브랜드의 흰색 남방 셔츠를 찾아 입었다. 밑에는 이데아 보색 가게에서 산 블랙 스커트를 입었는데 언젠가 알이 이거 우리 옷이구나 라고 착각했던 치마였다. Q 매장에는 알과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있었다. 대리님, 오늘 저희 매장 일일 지원이에요. 알이 나를 소개했다. 남자는 내 주민등록증을 받아 몇 가지를 베껴 적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나보다 더 당황한 것은 알이었다. 아니, 얘는 오늘 하루 알바인데 유니폼을 왜 입어요? 원래 규정이 그렇잖아. 한동안 안 그랬어요. 안 입었던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도 얘는 학생이고 제 친구라서 그냥 오늘 하루만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학생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움찔했다. 알의 태세는 강경했다. 지나는 사람이 봤다면 그 대리가 나에게 입히려는 것이 삼풍백화점 판매원 유니폼이 아니라 죄수복이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내가 알을 말렸다. 나는 괜찮아. 그냥 입지 뭐. 알이 나를 보았다. 어린 소처럼 어글어글한 눈망울이었다. 너 진짜 괜찮아? 나는 피식 웃어 보였다. 당연하지. 그게 뭐 어때서? 대리님, 그럼 얘 가슴에 명찰 하나 달아주세요. 지원 아르바이트라고요. 유니폼은 내 몸에 딱 맞았다. 나는 완벽한 교복 자유화 세대였다. 국민학교 때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었던 이래로 아주 오랜만에 입어보는 제복이었다. 유니폼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졌다. 아무렇게나 입고 서서 아무런 말이나 툭툭 던지며 RA를 도와주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정오가 지나자 손님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할 것 많은데 몸은 굼뜨고 일은 서툴렀다.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기는커녕 사이즈를 찾아달라는 주문에도 땀이 뻘뻘 흘러내렸다. 알이 열심히 커버해 주었지만 그녀가 재고를 찾기 위해 창고에 들어가거나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먼저 들어온 손님의 소매단을 핀으로 표시하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다른 손님이 버럭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다. 30% 디스카운트에서 이 블라우스 얼마야? 15만 원도 아니고 14만 8,500원의 30%가 얼마인지 까마득하기만 했다. 더구나 나는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 머리가 핑핑 도는 인간이 아닌가. 나는 알을 쳐다보았다. 저편의 알은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흰 바지에 어울릴 웃옷을 골라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계산대의 캐셔도 정신없이 바빠 보였다. 아가씨 뭐해? 얼른 계산 좀 해줘. 이렇게 4벌 할 거고 30%로 계산해봐봐. 나는 신중하게 전자계산기를 두드렸다. 바빴던 캐셔가 내 엉성한 산수를 재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100만원권 수표를 내고 거스름까지 받아 돌아갔던 손님이 다시 나타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 계산 어떤 년이 한 거야? 년이라는 발음을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했다. 그 욕이 지시하는 대상이 나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왜 그러시죠? 알이 나를 막고 나섰다. 아까 아가씨가 아니었잖아. 저기 제가 계산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무슨 저런 기본도 안 낸 아르바이트생을 써? 중학교도 못 나왔어? 이까 덧셈 뺄셈도 못해? 어쨌거나 기본도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 틀림없었으므로 나는 머리만 푹 수그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알이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4만원가량이 어디서 보태졌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머지 돈을 돌려받은 손님은 나를 한번 째려보더니 마네킹의 목에 걸린 스카프를 벗겨냈다. 화가 나서 그냥은 못 가겠어. 내가 저 멍청한 애 때문에 여기서 허비한 시간이 얼만데. 이거 보상금 대신 가져가는 거야. 제 일당에서 까든지 알아서 해. 알이 손님 손에 스카프를 낚아챘다. 손님, 이건 정품이라서 곤란하고요. 저희가 다른 사은품을 드릴게요. 손님이 다시 스카프를 뺐으며 언성을 높였다. 누가 허접한 사은품 받고 싶대? 난 이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겠다는데 왜 이래? 소동은 아까의 그 대리라는 남자가 달려오고 나서야 종결되었다. 손님은 결국 그 스카프를 쇼핑백 귀퉁이에 밀어넣은 채 당당히 사라졌다. 대리의 가시돋친 잔소리를 듣는 동안 알은 입술만 꼭 깨물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도망쳐버리고만 싶었다. 대리가 돌아간 뒤 알이 나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해. 지나보니 내가 먼저 했어야 할 말이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괜찮아? 알의 눈동자가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럼 이런 건 일축에도 안 끼는걸. 알이 내 유니폼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었다. 오늘은 수고했어. 이제 바쁜 시간 대충 지났으니까 그만 가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일한 건 내가 나중에 따로 정산해 줄게. 얼른 옷 갈아입어. 혼자 있어도 돼? 응, 나 혼자가 편해. 빨리 갈아입어. 알이 나를 고객용 탈의실로 떠밀었다. 탈의실에서 나는 삼풍백화점 판매원의 제복을 벗고 내 옷으로 갈아입었다. 흰 남방셔츠와 검은색 치마. 유니폼이 아닌데도 그 옷들은 참 무거웠다. 철근이 어깨를 내리누르는 것 같았다. Q 매장에 온 지 고작 4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알을 남겨두고 황급히 백화점을 떠났다. 분홍색 삼풍백화점 건물이 쿵쿵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한때 가까웠던 누군가와 멀어지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는 특히 그렇다.
그 일이 있은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나는 취직을 했다. 동물 사료를 수입하는 회사였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동물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나는 마케팅팀에 배속되어 연구용 실험 동물을 위한 사료를 팔았다. 햄스터는 하루 10에서 14g의 열량을 섭취해야 하고 렛은 15에서 20g을 먹어야 한다. 토끼에게는 적어도 120g 이상이 필요하다. 알과 나는 서로에게 삐삐를 치지 않았다. 회사 복도 자판기의 밀크커피는 알이 타준 커피에 비해 형편없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병원과 대학 실험실에 인사를 도느라 봄이 어지러이 깊어가는 것도 몰랐다. 안국동의 회사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평일엔 정장을 입어야 했지만 토요일엔 청바지도 입을 수 있었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다. 몇 번인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남자친구도 생겼다. 증권회사의 신입사원인 그와 만나면 주로 서로의 회사 생활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내가 귀여워서 좋다고 했다. 귀엽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 예쁘지는 않지만 귀엽게 생겼잖아. 피부도 하얗고 웃을 때 양쪽 눈가에 주름이 세 개씩 잡히거든. 그는 기형도가 한려수도쯤에 있는 외딴 섬 이름인 줄 알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서운하고 밝아서 나쁘지 않았다. 그해 봄,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비교적 온화한 중도 우파의 부모, 슈퍼 싱글 사이즈의 깨끗한 침대, 반투명한 초록색 모토롤라 호출기와 네 개의 핸드백, 구태의연한 것들이었다. 봄이 가고 무기력하게 여름이 오고 있었다. 1989년 12월 개장한 삼풍백화점은 지상 5층, 지하 4층의 초현대식 건물이었다. 1995년 6월 29일, 그날 에어컨디셔너는 작동되지 않았고 실내는 무척 더웠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언제 여름이 되어버린 거지? 5시 40분, 1층 로비를 걸으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5시 43분, 정문을 빠져나왔다. 5시 48분, 집에 도착했다. 5시 53분, 얼룩말무늬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오늘이라고 썼을 때 꽝 소리가 들렸다. 5시 55분이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한 층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초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 초록색 반투명 모토롤라 삐삐에 안위를 묻는 메시지들이 가득 찼다. 저녁을 짓다 말고 찌개에 넣을 두부를 사러 삼풍백화점 슈퍼마켓에 간 아랫집 아주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 도마 위에는 반쯤 썬 대파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 전 조간신문에는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이 실렸다.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옆면에는 한 여성 명사가 기고한 특별 칼럼이 있었다. 호화롭기로 소문났던 강남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이 사치와 향락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나는 신문사 독자부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신문사에서는 필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독자부의 담당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가 거기 한번 와본 적이나 있대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안대요? 나는 하하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울음이 그칠 때까지 전화를 들고 있어 주었던 그 신문사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맙게 생각한다.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230시간을 버틴 청년이 구조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285시간을 버틴 소녀도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았다. 남자친구가 나를 걱정했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는 거야.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때 나는 여러 죽음들을 보았어. 외삼촌이 육군 장성이라 손을 쓸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나를 그곳에 보냈지.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는 곧 헤어졌다. 이내 그는 나보다 4살이나 어리고 일본 인형처럼 깜찍하게 생긴 여대생과 사귀기 시작했다. 6월 29일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회사에서 등기 우편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사유가 무단 결근이라고 되어 있었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붕괴 377시간 만에 19살의 여성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였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수는 실종자 30명을 포함하여 사망자 501명, 부상자 938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10분만 늦게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참 좋다고 말했다. 작고 불완전한 은색 열쇠를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넣어둔 채 10년을 보냈다. 스카치 테이프나 물파스 같은 것을 급히 찾을 때 무심코 나는 그 서랍을 열곤 했다. 아래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알과 나의 삐삐 번호는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호출기에서 핸드폰으로, 아이러브스쿨에서 미니 홈피로 자주 장난감을 바꾸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싸이월드의 사람 찾기 기능으로 R의 미니 홈피를 찾아보았다. R과 같은 이름을 가진 1972년생 여자는 모두 12명이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클릭해보았다. 12명의 R들은 대부분 바쁜 모양인지 미니 홈피를 꾸미지 않고 있었다. 만 33. 우리가 한창 현실적인 시절을 통과하고 있기는 한가 보다. 11번째 미니 홈피에 들어가니 대문에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여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착하게 커다랬다. 잘 보니 둥그런 턱선도 알을 닮은 것 같았다. 더 선명하게 나온 다른 사진들을 보고 싶었지만 사진은 달랑 그것 한 장뿐이었다. 그 아이가 알의 딸이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다.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변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는 한동안 공동으로 남아있었으나 2004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아파트가 완공되기 몇 해 전에 나는 멀리 이사를 했다. 지금도 가끔 그 앞을 지나간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고향이 꼭 간절히 그리운 장소만은 아닐 것이다. 그곳을 떠난 뒤에야 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기억합니다. 어느 날 뉴스 속보로 강남에 있는 어떤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그때 저는 사실 실감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 백화점이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도 몰랐고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그 백화점엔 가본 적도 없다 보니 실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듣고 TV 화면으로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이 끔찍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었을, 그 속에서 순식간에 운명을 달리했을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에서 아랫집에 사는 평범한 주부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두부 한 모 사러 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더운 날씨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음료라도 하나 사서 마실까 하고 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친구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정해서 기다리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던 주인공의 친구인 알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각나서 저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나오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뉴스는 지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지켜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에도 커다란 조명을 켜고 타들어가는 가족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비 같은 땀방울을 흘리는 구조대원들이 떨리는 손을 보고 그들의 안타까운 눈물도 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인가고 탄식을 하며 울먹이며 말씀하시던 어떤 사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무너진 콘크리트에 끼어 있다가 수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들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TV 앞에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처참하게 무너져내린 참혹한 건물의 잔해는 저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기억이 지워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건물주의 욕심 때문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기억이 지워져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더라도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기억해주는 것 외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이 소설의 작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가 봅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친구와 그곳의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방법은 기억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작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기억을 남기기 위해 그때의 일을 이야기로 글로 쓴 것이겠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주인공은 지금도 그 친구의 흔적을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혹시 백화점 세일 기간 때 있었던 일로 서먹해져서 지금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어쩌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백화점의 붕괴로 친구 알이 그 아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알이 어딘가에 남겼을지 모를 자취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알을 닮은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은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부디 알의 아이이기를. 그녀의 그런 바람은 사실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알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 모두 어딘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1995년 6월은 무더위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또 아픔으로 기억된 한 해의 중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만 쓴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개인의 욕심으로 수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일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연 작가의 단편소설 삼풍백화점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